플래시 고장 났대.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 해볼 게임은 리 유니온 재결합하다 그런 뜻인데 제프 더 킬러 관련된 공포 게임이라고 해요. 이미지가 누가 봐도 제프 더 킬러죠. 볼도 좀 찢어지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네. 오, 근데 뭔가 일러스트가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인다. 그죠? 분위기도 있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게임. 오. 집인가 봐. 욕실? 고기? 오마이? 나는 3년 전에 부모님을 잃었대요. 성인이 돼서 고아원에 나왔고 형제가 있었다. 근데 그는 실종되었다. 나는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 그를 찾을 때다. 그러니까 제프 더 킬러가 형제가 있었나 봐. 주인공이 제프 더 킬러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주인공이 형제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제프 더 킬러인가 봐. 비가 엄청 내리네. 지금 우리나라도 장마 때문에 엄청 힘든데 비도 많이 내리고 여기도 비가 많이 내리고 전봇대가 있네. 뭔가 건물이 있다. 오래된 폐건물 같은데. 잠겼어요? 깨진 유리 창문이 있네. 뭔가 선이 연결돼 있다. 뭐지? 아, 처음 빌딩 안으로 먼저 들어가래. 아, 요걸 뭔가 여러 작동을 시켜야 되나 봐. 인사이드. 아, 왠지 오면 안 될 그 이상한 건물 온 것 같은데? 뭔가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 전원이 있구나. 고장났대, 엘리베이터. 아, 엘리베이터 버튼이었어. 전기가 외부에서 들어오나 봐. 이건 뭐지? 테이프? 기름? 열쇠.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 찾았다. 여기? 아, 나가는 길인데? 잠깐만, 열쇠 찾았는데? 문만 열리고?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천둥번개 오마이? 아, 이제 작동되네. 오케이.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면 아 이제 엘리베이터 작동. 오케이 오케이. 아까 건물이 2층 건물 같긴 했었는데. 아 왠지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다. 오만. 보장. 어어. 오. 타지 말아야 될 엘리베이터를 탔다. 와, 엘리베이터에 떨어졌는데 살은 거야? 하나도 안 다쳤네? 와. 운수 대통? 오마이. 이게 어디지? 쪽지가 있는데? 안 들어줘요? 뭔가 목표가 없어. 레버? 아, 레버를 고쳐서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아, 샤시를 올리는구나. 뭐야, 여기? 기름 탱크 공장인가 봐. 차에서 차 정비하는 곳. 뭐지? 빨간 부직 들어 있네. 차 타고 나가야 되나 본데. 아, 요거 열어야 되나 보다. 맞네. 아, 밸브가 없대. 아, 동그란 밸브. 밸브를 어디서 떼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 뭔가 켜졌어. 뭐야? 올라가네?
아, 저기 위에 뭔가 문이 있다. 올라가서 어디 저기 문을 열고 밸브를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 그럼 이걸 내려서? 아니네, 문이 있네, 위에. 아. 문이 있어, 문이 있어. 비밀 통로. 뭐야, 여기? 사무실이 있어? 여기 문이 열려 있네? 열쇠 획득? 깜짝이야. 뭔 소리야? 이건 뭐죠? 아, 기름? 열쇠를 얻었으니까 어딘가 열리겠지? 뭐지? 여긴 다 가스통만 있네? 뭐, 불탈 거 터질 것 같아. 밸브 모양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동그란 밸브? 그건 안 보이네. 왠지 이 방으로 가야 될것 같은 느낌? 오! 오 마이! 뭐야? 이키 눌러. 이키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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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자, 여기서 광클인 것 같아요. 누르고 있는 건가? 누르고 있어볼까? 아, 광클이야, 광클. 살았다. 오, 손가락 아파. 열쇠 획득했으니까 여기가 열렸네. 새로운 통로다. 아, 밸브 찾았다. 오케이. 이쪽엔 뭐가 있지? 뭔가 또 통로가 있어. 아, 깜짝이야. 오 마이. 완전 징그럽게 생겼어. 헐. 지금까지 봤던 제프 더 킬러 캐릭터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것 같아. 완전 살벌하게 날 바라보네. 헐. 파이프 7개를 찾아야 돼? 오 마이. 이제 하나 한 거야? 어어. 나가면 따라올 것 같은데, 이제? 어디? 파이프 7개를 찾으라고? 아. 돌리고. 아, 하나 들고. 돌리고 빼고, 돌리고 빼고. 아. 7개를 찾는 게 아니고 밸브 하나로 저기 돌리는 데를 7개를 찾아서 돌리라는 얘기야. 오 마이. 오. 빨리. 요! 후레쉬 그래. 후레쉬 보는 거 후레쉬 봐. 오!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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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빛만 보고 반응하는 거 보니까 애니메트로니스는 불안 켜도 오던데. 오호호 오호 야 오호호호 멍청하잖아. 얌마 이거 빨간 걸 돌리는 건것 같아. 오 깜짝이야. 바로 옆에 있잖아. 바로 옆에 있어도 몰라. 아 밸브 찾아야지 다시. 아 소리 듣네. 소리 들어. 소리. 이 녹색 불을 보는 것 같아. 녹색 불. 오잖아 오잖아 오잖아. 소리 듣고. 최대한 멀리로 가야. 멀리 가야겠다.
왜 오전 오전 오전. 오케이. 자, 두 개 남았어요. 빨리 빼. 쟤도 긴가민가 한가 보다. 아, 지금은 조금 위험한데? 너무 가까이 있어. 좀 보내고. 어, 안 가지네? 오! 다 됐어. 이 지켜도 돼? 사라졌네. 뭐야, 귀신인가? 이걸 다 켰다고 사라져? 사람인데 원래지? 제프는? 아, 이제 밴드를 타야 되나 봐. 올라왔어. 아, 갑자기 막 칼로 팍 찌르는 거 아니지? 환풍구? 저기 막 밑에 칼 갑자기 팍 찌르고 뒤에 따라오고 그렇지 않겠지? 아, 뭐야? 다른 소리가 나는데? 있는데 근처? 플래시 고장났대. 와, 오랜만에 놀랜다 진짜. 여기서 떨어져서 제프가 온다. 뭐지? 뛰어. 뛰어. 오마이. 오마이. 어. 뒤따라 온다. 사다. 뭐야, 왜 또 잠겼어? 오 마이. 3년 전? I'm beautiful?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그래서 입을 찢은 거야? 어? 악몽이었어? 꿈이었나 본데? 어, 깜짝이야. 어우. 얼굴 치워라. It's okay, Liu. Just go to sleep. 오.
그럼 꿈이 아니었네. 꿈이 아니었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는데 그 형제가 제프 더 킬러였고, 하지만 죽였나봐요. 제프 더 킬러가 찾으러 온 형제를 죽인 것 같아. 어우, 짧고 임팩트가 좋은데 아주. 어? 뭐죠? 쿠키도 있어? 런럭 애프터미? 나를 찾지 말래, 제프. 아, 일로 보내버렸구나. 죽진 않고 재운 다음에 그래도 형제라고 죽이진 않고 뭔가 외딴 숲에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숲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비오는 그 숲이거든? 루프인가? 계속 삥삥 도는데? 좋아요. 내가 제프 더 킬러에 대한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 제프 더 킬러가 남자고 20살 이상이래요. 그리고 동생이 있었구나, 리우. 그래서 아까 리우한테 잘 자라 그랬던 거야. 설마 동생을 죽이진 않았던 것 같고, 현재까지도 활기를 치고 있는 불길한 익명의 살인마래요. 어느 날 남동생, 자기 동생을 협박한 건달 3인방 랜디와 키스와 트로이를 만나면서 제프가 엄청난 속도로 그 동생을 지켜주었대. 제프가 동생을 해치지는 않고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건달을 잡는 과정에서 입을 크게 다쳤나봐.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그 건달들은 유죄 판결이 났고 제프는 얼굴에 붕대를 풀었는데 큰 충격을 받았대. 얼굴이 순수한 흰색으로 되고 지금의 얼굴로 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고, 아까처럼 I'm a beautiful이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예전 모습을 찾고 싶은 바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유 없이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랬나 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되게 큰 사연은 없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리유니온, 그러니까 재결합이란 뜻은 동생이 형을 찾아서 재결합했다. 하지만 제프 더 킬러인 형은 동생을 다시 외딴 숲에 다시 돌려보내고 자기 찾으러 오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 친동생을 많이 많이 좋아하고 보호해주는 보디가드 같은 형이지만 안타깝게도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후부터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 그런 내용이네요, 제프 더 킬러가. 좋아요, 재밌었고요. 이레이 유니온이라는 제프 더 킬러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서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